자, 결승에는 남원택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이제 결승에 올라와 있고, 아, 타이틀을 걸고 두 선수가 모두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장사 타이틀이 없는 두 선수가 네.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자, 먼저 영월군청의 남원택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장사 타이틀은 없지만 지금까지 8강에만 총 18번에 올라온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아, 이제 13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선수입니다. 183cm에 105kg의 체중. 아, 전충식 감독의 지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용인 특례시청 박민규 선수입니다. 자, 무서운 신인 새내기의 대표주자 용인특례시청의 박민규. 금년 나이 21세, 182cm에 105kg의 체중. 지난 장흥대회에서 한라급 3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기권을 한 그 전 대회의 한라장사죠. 차민수 선수에게 아깝게 패해서 지난 이 장흥대회 한라급 3위까지 올라온 게 최고의 성적인데 드디어 청사파 박민규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학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차민수 선수의 장사 등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박민규 선수가 바로 다음 대회인 이번 거제 대회에서 당당하게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고요. 남원택 선수가 13년 차 아직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적이 없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네. 결승전 무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남원택 선수는 이곳에 지금 여동생과 어머니가 직접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고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남원택 선수의 방향 자체가 지금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앉아있거든요. 네. 자, 구석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신예 박민규 선수 당차게 대학 시절에 모든 대회를 정리를 하고 네. 아, 이제 실업팀으로 올라오자마자 두 번째 대회입니다. 결승에 올라와 있는 이번 한라급의 장사 결정전 5판 3선승제. 자, 둘 다 호미거리인데 만약에 남원택 선수가 끌려 올라가려는 시작합니다. 찰나에 호미거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호미거리! 남원택! 남원택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아, 남원택 선수 오늘 아주 노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자, 지금 상대인 이 박민규 선수 들배지기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들배지기 시작할 때 호미거리를 슬쩍 하는 척하다가 주춤하니까 바로 덮거리를 걸어서 승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이 힘 대결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다리 기술로 남원택 선수가 5판 3선승제의 중요한 자, 호미거리 빠지자마자 바로 덮거리 가는데 네. 이거 뭐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박민규도 자,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예. 호미거리 빠지자마자 바로 덮거리. 저 삿바당기는 모습 보십시오. 네. 자, 오늘 생일 파티에 또 한 걸음 다가가는데요. 남한테 자, 여기서 덕거리가 박민규 왼 다리 뒤쪽으로 네.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여동생과 어머니 네. 전충식 감독 자, 좋아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렇네요. 야, 전충식 감독은 네. 오늘 오전에 이 단체전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한라급에서도 본인의 선수 남원택 선수가 지금 결승에 네,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전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충식 감독은요 네. 아, 선수가 이기고 있어도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예. 근데 네. 오늘은 선수에게 남원택 선수에게 전혀 소리를 안 지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주식 감독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아주 흡족하게 남원택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이 아 장덕재 감독의 모습인데요. 장덕재 감독 지금 그늘이 들어워져 있는 것 같은데 첫 판 지금 덮거리로 허무하게 한 판을 내줬거든요. 네. 자, 무관의 서름을 갖고 있는 두 선수가 네. 결승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무려 9년, 자 13년 차죠. 네. 남원택 선수는요. 자, 두 번째 판을 준비하는 남원택과 박민규! 자, 두 번째 판. 자, 들배지기! 들었어요! 뽑아내는데 다시 덮거리 왔습니다! 덮거리! 다시 한번 덮거리요!
정상과 승리를 달가는 남원태 두 번째 판마저 가져갑니다. 야, 이 예상 외로지 남원태 선수가 선전을 해주면서 2대0 앞서갑니다. 자, 지금 청사빠 남원택, 홍사빠의 박민규 들배지기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네. 어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는데요, 이제 박민규. 자, 승리를 위해서는 세 번을 내리 이겨야 박민규는 장사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고. 네. 자, 이제 청사빠의 남원택은 마지막 장사를 위한 한 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자, 여동생과 어머니 지금 간절하게 남원택 선수의 이 장사 타이틀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자, 네. 박민규 이번에도 뽑아들었는데, 아, 지금 남원택 선수의 덮거리에 지금 두 번 연속 지금 엉덩방아를 쪘거든요. 네. 자, 이제 박민규 선수가 들배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좀 우측으로 몰아놓고 들배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들배지기를 하자마자 상대방에게 완전히 상체가 죄압되도록 지금 쌓여 있어요. 아, 이 같은 기술로 똑같이 당하는 박민규 선수네요. 자, 이 지금까지 박민규 선수의 들배지기를 피해낸 선수가 없었는데. 네. 아, 이 청사빠 남원택 선수 두 판 모두 이 박민규의 들배지기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아, 남우 선수가 어떤 마음일지 참 궁금하네요. 아, 예, 오늘 진짜 어머니가 네. 찾아와 주셨고, 아,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기에 집중하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오늘 이 영호구청 감독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네. 고요함이 감돌고 있어요. 지금 선수 남원택 선수에게 네. 모든 것을 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어머니와 여동생이 좌측편에 있습니다. 아, 분명히 좀 의식이 되실 텐데. 자, 이 세 번째 판을 어떻게 좀 이어갈지. 박민규 선수는 새내기로서 첫 번째 타이틀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남원택 꽃가마를 향해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되고요. 네. 상대인 박민규는 아직 내리 세 판을 이겨야만 장사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0 수세에 몰려 있는 홍사빠 박민규. 아, 정말 무서운 신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김선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13년 차이 남원택이 아주 이 새내기 지금 결승전에서 호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세 번째 판. 자, 쉽게 못 들죠 이제 박민규. 자, 오금 남쪽 당겼어요.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들치기를 했는데. 자, 홍사빠. 조심은 일단 홍사빠의 승을 선언을 했습니다. 박민규 선수의 승을 일단은 판정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똑같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자, 비디오 판독으로 가겠는데 글쎄요. 아, 지금 이 부분에서 들배지기를 하는 남원택을 이제 되치기를 한 건데요. 네. 아, 지금 보면 아, 팔꿈치 부분과 아, 박민규의 왼쪽 무릎, 왼쪽 네, 이 예. 부분이 이제 판정에 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자세한 판정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규의 왼쪽 무릎 그리고 남원택의 팔인데요. 청사빠 팔꿈치 따여 홍사빠 쌍입니다. 네. 네. 청사빠 남원택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닿았다라는 판정이 되면서 세 번째 판은 홍사빠 박민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아, 거의 이제 낭떠러지 끝까지 갔던 박민규가 네.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 이 박민규 선수가 지금 쉽사리 본인의 주특기 들배지기를 지금 세 번째 판을 못하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두 번 연속 모두 이 들배지기 되치기 톱거리에 예. 당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네, 들배지기 남원택이 들배지기를 했는데 아, 근데 마지막 되치기로 되치기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승부가 자 점점 더 또 예측하기 힘든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아, 이 부분에서 남원택이 조금만 더 돌아줬으면 그렇죠. 좋았는데 허리가 돌지 못하고 박민규에게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판 시작은 이 갑자기 박민규 선수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네. 우금 당기기를 갑자기 선보이면서 네. 자, 그 우금 당기기에 당황을 했을까요? 네. 이 남원택 선수. 자, 남원택 선수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네, 응원해 주러 오신 그 할머니 품에 안겨서 네, 할머니 칭찬을 받곤 했었는데요. 네.
숨막히는 접전이 그러니까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 서로의 몸에 지금 묻어있는 모래를 털어주면서 정말 멋있는 승부를 벌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남원택은 이제 한 판입니다. 한 판만 더 이긴다면 이제 꽃가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홍사빠 박민규는 아직 두 판이나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루키 새내기의 첫 타이틀이냐 아니면 13년 차에 36살의 남원택 선수가 역시 첫 타이틀을 가져가느냐. 자, 2대1 한 판을 지금 남원택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을 준비하는 두 선수입니다. 좀 붙어서 네 번째 판. 자, 들매지기 들어서 거리 턱걸이 턱걸이 남원택 턱걸이 턱걸이 남원택 턱걸이 턱걸이 선수가 생애 첫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남원택 선수 생애 첫 타이틀을 네. 생일날 거머쥐게 됐습니다. 야, 13년 차 남원택 선수가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이곳 거제 체육관에서 생애 첫 한라장사로 등극합니다. 자, 일단은 비디오 판독으로 가는 용인특례 시청인데요. 자, 이 덫거리의 시나리오가 끝까지 가나요? 아, 지금 이제 뭐 팔꿈치와 남원택 선수의 아, 화면상으로는 이제 무릎과 남원택 선수의 오른쪽 무릎과 박민규 선수의 왼쪽 팔꿈치가 홍사파 팔꿈치다요. 정사파 네, 그럼요. 자, 남원택 선수. 남원택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 13년간의 무관의 서름을 딛고 생애 첫 한라 장사로 등극하는 남원택 이제 장사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네. 여동생도 눈물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13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 8강에만 무려 18회를 올라왔지만 네. 장사 타이틀은 없었는데요. 생일날 이곳 거제실내체육관에서 한라 장사 첫 타이틀을 차지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마음껏 눈물을 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신의 생일날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이 경기장에서 13년 만입니다. 예, 13년 만에 아,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는 남원택 선수. 이제는 남원택 장사라고 예, 전목단위까지 써서 네. 아, 이 박민규 선수가 아, 어떤 선수입니까? 대단한 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세 판 모두 이 덮거리에 아, 당하고 말았어요. 진짜, 예. 아, 진짜.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남원택. 지금 딸 이소리가 이 아빠의 아, 장사하는 네. 장면을 TV로 보고 있을 텐데 또 이 와이프는 현재 그 광주광역시에서 양궁 코치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못 보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가족 모두 오늘 경기장에 없는 가족들도 이 남원택 선수의 장사 아, 타이틀 첫 진짜, 타이틀을 예. 획득하는 장면을 아, 지금 보고 있겠죠, 모두. 예. 아, 진짜 13년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좀 서러움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족들의 희생을 분명히 자기도 지켜봐왔을 텐데 네. 아, 정말 생일날 이 어머니에게 정말 이보다 더 큰 생일 선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네. 황소 트로피를 생일상 그러니까요.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요. 오늘 네. 생일 파티 거하게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